달콤 상큼 매력으로 대한민국을 녹여버린 소녀시대가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좌충돌 시끌벅적 초고엄마 소녀시대의 육아 도전기. 베스트맘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녀맘들의 감동 성장 이야기가 시작된다. 첫 번째 이야기, 엄마가 되었어요. 아기 신체 발달 순서. 네. 네. 객관식 문제예요. 네. 제일 먼저 발달한 아기들의 번니가 나오죠? 네. 유치. 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부위. 이것은 아기 언어 발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우는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배워볼 건데,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기저귀를 채울 때 그 부위가 있죠. 그 부위를 위로 올려줘요. 칭찬까지 하는 부분. 나중에 기저귀 채우는 방법도 이제 배워봤고요. 요즘 아가들은 눌러주는 거고, 이거는 수시로 해주면 좋대요. 네, 우리 아가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원래는 엄마 모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 거와 같이, 모유는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돌 때까지 먹는 친구들도 있고, 우유가 만약에 너무 뜨거우면 먹었을 때 느낌이 아기가 먹으면 차갑거나 뜨겁거나 놀라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제가 아까 저 분유를 사왔는데요. 초유 성분이 들어있는 분유일까요? 초유 성분이 들어있는 분유도 있어? 그렇게 이제 아기 초유에 들어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먹이는 방법. 자, 아기가 쭈쭈를 먹는 것 같은 자세. 최대한 밀착시켜야겠죠? 팔은 이렇게 엄마 뒤쪽으로 가게. 아기가 살짝 이렇게 45도 정도로 이야기를 눕혀주고, 이 젖병을 넣을 때 이거를 이렇게 벗기지 말고 완전히 우유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네, 공기가 들어가게. 가스가 차는구나. 이렇게 먹다가 살에 들리죠. 그래서 아기를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돼.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데리고 놀아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하는 거. 그럼 한국 가정은 아빠가 무뚝뚝하고 엄하시고 무섭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밝게 못 자라는 거야. 이제 아기만 오면 된다, 그지? 네. 아기만 와서. 근데 너희들은 엄마가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이름 조경산, 나이 생후 9개월, 성별 남. 특히 물건 잡고 일어서기 방긋. 그러면 아빠도,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한 명만 딱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1일 엄마를 딱. 경산이에 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춘 멤버가 1일 엄마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기를 정말 예뻐하는 소녀시대 엄마들, 경산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먹을 때 시선을 차단시키고. 애가 우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내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만 보면 운다고 그냥 나를 그렇게 하는데, 저만 보면 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생각.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진 소녀맘들. 초보엄마 소녀시대, 우는 아기를 어떻게 달랠까요? 경산이 마음을 엿보기 위한 본격 애정도 테스트. 모두를 놀라게 한 경산이의 선택은? 1일 아빠가 뽑는 오늘의 베스트맘과 워스트맘까지.